어른도 견디기 힘든 모진 학대를 작은 몸으로 온전히 견뎌내야 했던 민영이 두 달 넘게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. 아이가 온전하게 제발 회복이 돼서 잘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. 이겨나줬으면 좋겠어요. 깨어난다면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거를 아이가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민영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제 민영이가 깨어나도 민영이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그 긴 잠에서 깨어나서 웃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며칠 후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. 아이 지금 사망한 거는 맞고 사망 사실은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 11일 날입니다. 새벽이. 외상성 뇌출혈입니다. 민영이가 사망했답니다. 만 두 살. 어느 때보다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시기. 누구도 그 고통에 귀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. 사건 전 아이가 보였던 끊임없는 울음. 그건 그 고통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? 비록 가해자는 양부 양모였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가 민영이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.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. 그래. 우리 또한 어떤 의미에서 방치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도 또 다른 가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.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안전과 안정입니다. 네,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자라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필요해요. 받아야 할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. 저는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유기라는 거지. 그렇죠. 1대1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상황에 아이들을 놓차는 거죠. 그런 영화들을 입양이나 또는 위탁을 통해서 가정을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잖아요. 우리의 미래가 좀 달라지지 그래. 않을까. 7월 11일 하늘나라로 간 민영이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